예. 자, 1039을 겨냥한 이준석 대표의 비단주머니라고 하지요. 두 번째로 갈등이 봉합된 이후에 이 대표가 나서서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 변신을 적극적으로 돕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지지율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대표는 설 명절 전에 이재명 후보보다 5에서 7%포인트 앞서도록 만들겠다는 목표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죠.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자택에 있습니다. 아, 아직 그 당사 야전침대에서 생활 안 하시고요? 야전침대는 지금 공간 마련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전에 그 비단주머니 한 20개 정도 준비해놨다 이렇게 소개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예. 현재까지 몇 개 풀어놓으신 겁니까? 대충. 뭐 개수로 따지기 뭐하지만 선거에 네. 가까워질수록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준비해놨던 것들이 다 예. 쏟아져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단주머니는 사실 윤석열 후보한테는 일종의 숙제 주머니 아니겠습니까? 숙제 주머니라고 보기에는 이제 네. 사실 선거 때 보면 많은 아이디어들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네. 후보가 이제 시간 상황이나 아니면 여러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비단 주머니가 뭐 20개, 30개 있다 하다 그중에 후보가 10개만 채택해도 저는 충분히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SNS에 이 대표께서 짧은 글을 올리신 게 이틀 예. 걸렸군. Again 예. 72.5%.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뭐 저희가 지난 주말에 이제 사실 후보의 어쨌든 메시지 전략이나 아니면 정책 전략 이런 것이 좀 변화가 있으면서 국민들이 특히 뭐 젊은 세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의 반응이라는 것이 지난 주말과 굉장히 뜨거웠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실제 표심으로 나타나는데 얼마나 걸릴까라는 것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이제 예상을 했지만은 예.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게 표에 반영될 거라 예상했고 그게 실제로 1월 8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부터 조사를 시작한 여론조사들 중심으로 예. 굉장히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1월 6일부터 기조전환을 시작한 이후로 예. 이틀 만에 사실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의 표심이 상당히 회복되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단 주머니 조금 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그 멸콩 메시지죠. 정확히 말하면. 예. 이거는 비단 주머니에서 나온 건 아니죠? 그거는 뭐 예. 후보가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뭐 정용진 부회장 SNS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본인도 자체적으로 좀 그 익살스럽게 표현하면서 그런 예. 표현을 쓰게 된 것 같고 그걸 이제 뭐 우리 당내 인사들이 뭐 챌린지 비슷하게 예. 동조하다 보니까 어떤 당 차원의 작전이라든지 미리 사전에 상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후보가 그건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젊은 보좌역들과 함께 하면서 좀 익살스럽게 멸치와 콩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예. 뭐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해시태그는 뭐 달아본 적 없다.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이거 계속해서 이제 논란 뭐 퍼지는 거를 뭐 좀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선을 그으신 그러니까 것 같은데. 예. 그 해시태그라는 기능 예. 자체가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본인의 글을 분류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그에 대한. 깔끔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 보좌역들이 후보에게 조력을 하면서 아마 그런 기능이 있어서 좀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멸공 메시지는 그럼 뭐 이제 그만인 겁니까? 이제 그만. 사실 뭐 한 번이면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이것이 뭐 지속되면은 최근에 다른 게 아니라 저희 후보의 정책이나 아니면 메시지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표 나오는 곳에 계속 이제 시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멸공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목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어떤 지속적으로 가져가기에는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메시지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요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제는 이준석 대표 향해서 좀 몇 마디 했습니다. 예. 예. 그거 잠깐만요. 발언 한번 예. 듣고 예, 얘기 예. 이어가시죠. 그 정치를 되게 못됐게 배웠어요. 왜요? 제1야당 당대표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좀 못하긴 한데 이 공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의 대표라는 분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사작전하듯이 6070하고 2030이 연합해서 4050을 고립시켜서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자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대표님. 네. 방금 저 유시민 작가 한 얘기요. 네. 이게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네. 이준석 대표 복귀 이후에요. 최근에 봉합 네. 이후에 네.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달라진 것들이 사실은
혹시 선대인회 이분 표현대로 그대로 쓰자면 극우 청년들이 꾸민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던데요. 뭐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극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꼰대 전형이죠. 그때문에 전 예. 유시민 그 전 이사장께서 예. 뭐 사실 저분이 예측한 것 중에 그렇게 맞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검사가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거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가지고 망신을 사기도 했고요. 저는 기억하는 게 10년 전에 당대표 이준석이 아니라 갓 이제 비대위원으로 들어왔던 이준석한테 네. 그냥 다짜고짜 이준석은 20대 MB다 이랬던 적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랑 어디가, 밀접하게 닿아있는지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한 이준석인데, 그냥 두서없이 던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본인의 스피커로서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갈수록 실추되어 가고 있다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뭐 이 상황에서 젊은 세대를 무슨 뭐 굉장히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바를 그 저희가 투영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극우라고 표현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본인 빼곤 다 극우라는 얘기 아닌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뭐 그러면 뭐 선대위에 뭐 방금 말씀하신 표현대로 쓰자면은 20대 MB는 없다. 예. 그런 건 없다. MB가 극우도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유시민 작가가 누군가를 극우로 지칭하는 것이 뭐 굉장히 뭐 누군가를 굉장히 좀 부정적 묘사하는 거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저는 뭐 애초에 근거가 없으면은 본인 스스로가 좀 막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전에 유시민 작가 한 얘기 중에서 예. 뭐 정치를 또 못되게 배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유시민 작가가 저한테 무슨 뭐 세대를 예. 갈라치게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예. 실제로 그 민주당의 전략 자체가 지금까지 굉장히 갈라치기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인식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예. 지금 이런 저희 메시지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사실 2030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작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여가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작용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특정 성별 갈라치기를 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반작용이지 본인들이 했던 것부터 되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제가 상기시켜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유시민 작가라고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가장 기억하는 발언이 예전에 특정 연령대 이상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비하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본인께서도 정치를 하시면서 계속 타격을 입었던 걸 알고 있는데 예. 사실 본인의 그런 과거 행보부터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진짜 갈라치기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을 제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부정적으로 또 그리고 비하적으로 묘사했던 게 바로 유시민 작가거든요. 예. 예. 좀, 내 자신을 알라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라든지 뭐 멸콩 사진 이런 게 다 뭐 일종의 일배놀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거든요. 그, 유시민 작가는 어떻게 그렇게 일배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배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유시민 작가는 뭔가를 보고 일배놀이라고 할 정도면 일배 되게 많이 하시라 봅니다. 정치를 게임하듯 한다. 유권자를 전술전략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네. 비판은요? 아니 선거를 하면서 집중 공략하는 핵심 지지층과 그리고 저희 메시지에 반응할 그런 층을 예측해가지고 던지는 것이지 그것을 뭐 어떻게 그러면은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예를 들어 네. 2030, 4050, 60, 70에 동시에 들어가는 메시지가 있는지 그런 거라면 다 그냥 그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소리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 표심에 영향을 못 미치는. 예. 그러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그러면 유시민 작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럼 예를 들어 지난번에 던졌던 자영업 그 음식점 총량제 이런 거는 타겟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타겟이 있는 메시지가 항상 나가기 마련인데 예. 예를 들어 세입자 대책을 세우면 세입자를 타겟으로 한 것이고요. 그럼 집주인은 거기에 따라서 다소 이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공약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갈라치기로 놓을 것 같으면 선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그 유시민이라는 아주, 이제는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논객의 모습을 보면서, 예. 이제 좀 안타까운 모습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내용 봉합하고, 자, 슬림형 선거대책본부, 자,로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의사결정, 뭐,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후보도 하고, 이제 주변 참모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선거에 저희 과거 선대위 체제 내에서는 굉장히 뭐, 말을 보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예. 뭐, 선의에서 하시는 거겠지만은. 예. 이런 겁니다. 그, 걱정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회의를 할 때 항상 예를 들어 어떤 아이디어를 던지면은
한 대여섯 명 정도가 그것을 하면 안 되는 작은 이유 몇 가지를 찾아냅니다. 그럼 그게 모이면 결국에는 그걸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냥 민주적으로 결론 내리고 선거 회의가 끝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준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필요한 인력들끼리만 이걸 상의해서 진행하면서 뭐 지난주를 기점으로 많은 유권자가 보시기에도 속도감 측면에서 뭐 과거와는 상상도 할 정도로 없을 정도로 달라졌고 그리고 어쨌든 부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런 느낌의 어쨌든 아이디어가 사라지는 느낌 많이 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 얘기 좀 다시 해보시죠. 설 명절 전에 이재명 후보보다 5에서 7%포인트 앞서도록 만들겠다. 목표를 예. 제시하셨습니다. 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현실적입니까? 이 계획에? 오늘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예. 우리 후보가 다시 이제 지지율을 회복해가지고 추월한 조사 결과가 나왔고 예. 그리고 한길 리서치에서도 비슷한 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이제 나오는 ARS 조사들부터는 저희 후보가 상당한 지지세 회복한 것이 눈에 띌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그 수치 예측에 대해서 5에서 7% 정도 예측한 것은 제가 기존의 어떤 여론조사 등의 메타 분석해봤을 때 2030의 지지율이 회복되고 저희가 이번 주 말부터 아마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이제 접근 방법을 또 내놓을 겁니다. 예, 예. 그랬을 때 저희가 과거에 확보했던 지지율만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거 초반에 이 대표께서 내세웠던 게 이른바 세대포이론 아닙니까? 이거 계속 유효한 예, 예. 겁니까? 세대포이론이라는 것은 예. 결국 그 72.5%라는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20대 남성 득표율로 상징되긴 하지만은 예.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큰 어쨌든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가 결국에는 그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 등을 굉장히 강하게 비토하고 있다는 정서가 반영된 것이거든요. 예. 저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어떤 공약들을 내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지지가 중요하다 보고 저는 이것이 저희가 그 원래 최근에 그 정치 정보 유통이라는 것이 저희 큰 모임이나 아니면 최근에 연말에도 막년에 이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온라인 공간으로 그 소통의 장이 이전되었고 또 두 번째로는 가족들 간의 이제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정치 정보를 교류하는 비율이 늘어났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와 그 부모 세대 기억인 50대 후반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결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젊은 세대가 먼저 오세훈 후보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세훈 후보의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부모 세대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젊은 세대가 강하게 우리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선거 앞으로 51년 동안 지나면서 그 젊은 세대가 온라인에서의 어떤 커뮤니티 등의 여론을 주도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부모 세대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강한 결합을 보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보들 자질 관련해서 반사체라는 얘기가 자주 들렸는데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반사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체 발광체입니까? 우리 후보가 강점을 가진 영역에 들어가면은 우리 후보는 더 할 나위 없으면 좋은 발광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 반부패라든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어떤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예. 우리 후보는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를 들어 대장동건 같은 경우도 예.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후보는 특수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잡고 이런 문제보다도 구조적으로 이런 비리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를 개혁해야지만이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잘 알고 있는 후보입니다. 제가 대화를 해봐도 특수부 검사면은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대장동 비리 것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후보랑 얘기해 보면은 자금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자금 조달부터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예. 행정부에서 아니면 또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나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구조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우리 후보이기 때문에 예. 우리 후보의 어떤 그런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사실은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 후보가 잘 드러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부패가 만연했다고 국민들이 믿고 있는 그 대한민국에서 그 개혁 방향을 제시한 데 있어서는 우리 후보가 단연코 앞설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급등했다가 살짝 또 그 윤석열 후보 쪽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요. 그 지지율 예. 상황이라든지 예. 그리고 단일화 이거 계속해서 예. 질문 받으실 건데요. 어떻게 답하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2017년 대선에서도 그렇고 어떤 선거에서 잠깐 지지율이 반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선거 들어가면은 그 양비론을 일관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양비론 너도 싫고 너도 싫고 날 찍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
로만 그 선거를 이끌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비론이 지속되면은 또 유권자가 예. 실망하는 시기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안 대표 안철수 후보가 뭐 10%를 넘는 지지율을 일부 조사에서 획득했다 하더라도 예. 결국에는 대안 없는 양비론을 지속하다 보면은 다시 원래 지지율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자신은 끝까지 정권 교체하러 뭐 결국 저 단일화 안 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믿으십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단일화라는 것을 뭐 본인은 아마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주했을 때 뭐 본인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뭐 이해는 갑니다만은 애초에 저희 당도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는 어떻게 소통 계속하십니까? 저야 뭐 김종인 위원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당의 전임 당대표 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분의 당을 위하는 마음이라 이런 건 의심할 여지가 없고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쨌든 진심도 예. 있기 때문에 그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받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TV 토론요. 이거 예. 아직 일정을 못 잡고 있는데 이게 예. 뭐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후보들이 각자 개별 일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TV 토론 일정 잡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 토론 이외에 토론 네네. 일정을 잡는 것이.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후보는 뭐 대장동 비리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즉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 특히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이 상당히 대두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 언제든지 토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맞아들일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뭐 TV 토론 실무에 불참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실무의 불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일정 조율하는 팀끼리 뭐 만나는 일정 정도가 조율 안 된 것이지 그게 어떻게 예. 토론 불참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외부에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 그 실무 협상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저희가 즉각적으로 응수한 것처럼 저희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이 대표님 원래 스튜디오 나오려고 하셨는데 못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대남 일정이 있어가지고 예. 예. 아, 바로 질문, 이동해야 돼가지고 들렸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 많아서요.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저 모시고 또 인터뷰 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